6일 방송된 KBS 해피투게더3에는 배우 윤계상과 고준희, 이미도, 박범수 감독, 그리고 가수 조정치 정인 부부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윤계상은 이미도를 언급하며 이미도가 영화 레드카펫에서 전직 에로배우 역할을 맡았는데 촬영장에서 언제나 에로배우처럼 행동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도는 전직 에로배우라면 몸에 섹시함이 배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갑자기 다리를 꼬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대사마다 신음소리를 넣었다며 MC 유재석을 향해 손키스를 날려 출연진을 폭소케했습니다. 한편 배우 고준희는 윤계상의 연인 이하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계상은 레드카펫 출연에 대해 여자친구의 반대가 없었냐는 질문에 각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MC들이 이하늬가 촬영장에 온 적이 있냐고 묻자 배우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고준희와 이하늬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냐는 말에 이미도는 이하늬 씨가 왔었는데 하필 사랑 고백하는 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준희는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들이 출연한 영화 레드카펫은 10년 차 에로 영화 전문 감독과 20년 전 아역스타 출신 여배우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로 오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